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남한강 따라 즐기는 여주여행 1편. 조선왕조 탐험대 세종대왕 영통에서 큰 놀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주 시티 투어 세종대왕 관광 순환버스로 즐기는 색다른 여주여행 함께 하실까요? 여주역을 출발해 먼저 세종대왕릉을 들렸습니다. 순환형 시티 투어 버스는 두 개의 코스로 나누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관광 순환버스는 당일 왕복 티켓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데요. 승차권은 매표소 및 버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종대왕 영릉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과 소현왕후를 합장하여 모신 왕릉이다. 세종대왕은 태종과 원경 왕후 사이에서 사남 사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도, 자는 원정이다. 1418년에 왕세자로 체품되었고 같은 해 8월 10일 조선시 4대 임금으로 즉위했다. 세종대왕은 대위 32년 동안 정치, 사회, 경제 등에서 쌓아올린 눈부신 업적을 바탕으로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의 창제는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손꼽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 문이 꽉 닫혔네요. 관람하는 분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을 임시 휴관합니다. 아, 안타깝다.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꽃만 찍어보자. 아우, 삼박꽃이 너무 예쁘네. 세종대왕 능 능만 가봅시다. 세종대왕릉은 오른쪽, 세종대왕릉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큰일 났네. 무료 관람 대상자, 경로, 청소년 등 주민 할인 대상자는 신분증 제시후 매표해 주시고 65세 이상이라 무료네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한 방향 걷기. 소나무가 아주 많으네요. 적송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최고로 좋대요. 저런 사람을 만나니까 반갑네. 세종대왕릉. 세종대왕릉 여기부터 이쪽으로 가면 돼요. 보고 이렇게 옆길이 이렇게 방지 있어요. 네. 여기가 제 195호. 여기가 합장릉이야, 합장릉. 네. 세종대왕상입니다. 2021 세종과 함께 영릉에서 놀자 조선왕릉 탐험대 세종대왕 영릉에서 큰 놀이가 벌어졌습니다. 흰상은 하늘의 별자리를 둥근 공 모양 위에 표시하여 별자리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세종 19년에 만든 천문 관측 기기이다. 관천대. 관천대는 천문 관측 기기를 올려놓던 곳이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은 경복궁 안에 천문 관측 기기를 설치하여 관리들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도록 했다. 혼천을. 혼천에는 세종 15년 만든 해와 달, 별과 오행성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제 관측기기이다. 간의
사내는 고도와 방위, 낮과 밤의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세종 14년에 만든 천문 관측 기기이다. 소간에는 세종 14년에 만들어진 간이를 옮길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개량한 천문 관측 기기이다. 규표. 규표는 세종 19년에 만든 것으로 해의 그림자를 재어 24절기를 알 수 있게 만든 천문 관측 기기이다. 헌주 1구. 헌주 1구는 세종 19년에 만든 휴대용 해시계이다. 정남 1구. 정남 1구는 세종 19년에 만들어졌으며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주는 해시계이다. 천평 1구. 천평 1구는 세종 19년에 만든 휴대용 해시계이다. 일성 정시의. 일성 정시의는 세종 19년에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낮과 밤 언제든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천문 기기이다. 자경루. 자경루는 세종 16년에 만든 물시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저절로 움직여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사용되었다. 왕부 1구. 왕부 1구는 세종 16년에 만든 처음 만들어져 조선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해시계이다. 일구대. 일구대는 세종 때에 만들어진 해시계인 왕부 1구를 올려놓는 받침대이다. 현상 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 4년의 북극을 중심으로 하늘의 좌표에 따라 별 1.467개의 위치를 커다란 원 안에 표시하여 만든 천문도이다. 수국이. 수국이는 세종 23년에 비의 양을 재고자 만든 기기이다. 수표는 세종 23년에서 세종 24년에 걸쳐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서울 청계천과 한강에 설치해 하천의 물높이를 재던 기기이다. 풍기대. 풍기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잴 때 쓰는 바람 깃발을 세워놓던 받침대이다. 영릉 제실. 제실은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참봉과 영등이 지냈던 곳이다. 헌관의 능제향 복식. 아, 책이 많이 보이네. 삶은 보이네. 아이고야. 아유, 이뻐라. 따로 해네. 그냥
따라오죠. 확실하게 풀리는 거 임금이 가는 길이 저 위로 걸으면 안 되죠? 어로. 보통 그렇죠. 이 길에 이렇게 깔린 박스들도 일선하지 않아요. 여기 숨어있는 세 개의 묘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궁궐에 가면 더 할 마당이 양반들이 다 모이죠. 문반, 무반. 네. 그런 행사 있을 때 차이를 일부 치기도 해요. 근데 치지 않을 때는 눈부심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길에서 참 빠짝빠짝 흔들어 눈부심을 강조해요. 또 하나는 이 돌을 굉장히 거칠게 해놨거든요. 옛날에 그 고관대작들은 가죽신을 신어요. 요즘 같으면 생가죽신을 신는데 그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미끄러운 존재예요. 또 하나는 이 돌이 일정 흐름을 가지면요 힘이 커지죠. 그럼 이게 다 폐에 균열이 막 흩어지죠. 그래서 힘이 아까도 한번 딱 부딪혀요. 그럼 힘이 죽죠.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힘이 약해져. 그럼 또 가다가 막힌 거. 그래서 이 박석의 배열은 진짜 머리 많이 써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 박석이 이게 흠이 흩어지지 않게. 예,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그냥 한 거 같지만 왜 이렇게 이 형님 이거 이거 반짝반짝 이쪽 형님 얼마 됐겠어요? 맞아. 그 안에 흠들 다 큰골. 옆에서 저기 기동량 네. 잘했어요. 아, 아닙니다. 어머, 미리 인터넷을 신청했어요? 네, 제가 햇살사. 예. 아, 와, 어디서 오셨어요? 네, 거제요. 거제, 어, 거제 먼 데서 오셨네. 아, 애들 교육도 되고 너무 좋죠? 초등학교 3학년이야? 동생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열다섯 개 여기 창말이야? 저거 창? 아니 여기 아. 글자 수 이거 글자 그럼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아 유치원생 같은데 어려운 근데 오빠는 어디 커졌어? 네네 대상, 향상, 축상. 네, 수락관. 아, 간단하네요. 옛날에 축구 검사하게 살았어요. 아, 요즘 문화원에서, 이게 능참봉이. 네, 여기 능 관리하던 옛날 관지. 네. 그 오늘 몇 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행사해요? 12명. 아, 초등학생도 있고. 부모님들을 하고 같이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세종 대왕릉 가는 길. 아, 관람 동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왔는데 아, 여기 좀 예 좀 설명 좀 간단히 해줘보세요. 아, 여기 지금 합장릉이라 그래요. 세종대왕릉과 수요나무가 네. 계시는 합장릉 합장 최초의 합장릉이라 하시고요. 세종대왕릉은 1397년에 태어나셔서
14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서초구 내곡동에 계셨는데 그 자리가 안 좋다 해서 이쪽으로 1469년에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최고의 명당 자리로. 그러니까. 네, 네. 최고 명당 자리로 옮겨오시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혼유석이라는 것은 혼들이 나서 논다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능은 제사 지내는 것이 여기 정자라는 의미죠. 네. 혼들이 나서 논다라는 의미고요. 망주석은 하나의 편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에 가면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 네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장군동화의 또 불이고요. 그리고 문인석, 무인석. 그래서 공무원의 의미로 네. 여기는 군인의 군이고. 아, 여기 네. 옷이 틀리잖아. 네. 장군. 장군. 여기는 문인. 문인. 네. 감사합니다. 문석인, 무석인. 아. 네네. 네. 그렇게 아, 요즘은 참. 그전에는 문인석, 무인석 그랬는데 이제는 네. 문석인, 무석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 그러니까 여주 문화 관광. 네, 문화 관광 했었어요 여주에서. 아, 네.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선왕릉 세종대왕 영릉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